공기나 물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서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것들이 있죠.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했던 나라의 독립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떠밀려 백발의 나이에 이르도록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가 이루지 못했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 가을 등불 아래 책도 없고 역사를 돌이켜보니 글 아는 사람 구실 어렵기만 하구나. 1910년 경술국치의 항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절명시입니다. 나라를 잃고도 사대부가 살아있는 건 염치 없다는 생각, 그리고 국권 상실에 대한 분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앞섰던 건데요.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거든요. 항일 독립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록들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절명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황현 선생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던 만해 한용우는 매천 선생이 자결한 지 4년이 지나서 유족들에게 추모시를 전달했습니다. 의리로서 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갚으시니 한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 이승이 끝나지 않은 한 저승에는 남기지 마소서. 괴로웠던 충성 크게 위로하는 사람 절로 있으리.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분들의 절절하고 뜨거운 마음 느껴지시나요? 절명시와 추모시 모두 황현 선생의 후손들이 100년 넘게 간직하고 있다가 최초로 공개한 친필 원고들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100주년 기념 전시에서는 3.1운동 참가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던 천여 명의 수형 기록을 담은 카드도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을 불사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대다수 사람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80여 개 직업에 종사했던 평범한 남녀들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분들의 절반 이상이 20대 청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숙연해집니다. 문화재는 공개하는 것만큼 보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장에선 따로 만든 복사본으로 볼 수 있고요. 3.1절과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에만 원본을 살짝 공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요?